저기 봐! 내가 좋아하는 이중소파가 작품이야! 어떻게 미술관이 아닌 전광판을 통해서 이중소파가의 작품을 접할 수 있는 거지? 그 이유는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공유 저작물이기 때문이야. 공유 저작물? 나는 본 적이 없는 것 같은데? 실제 우리 주변에는 공유 저작물이 존재하고 있어? 그럼! 궁금증을 해결하기 위해 우리 생활 속에 어떤 공유 저작물이 있는지 알아볼까? 공유 저작물의 네 가지 유형 중에서 먼저 만료 저작물부터 살펴보자. 저작재산권 보호기간이 만료됐기 때문에 별도의 승인 절차 없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만료 저작물의 경우 포털 사이트에서 찾아볼 수 있어. 공유 저작물을 포털 사이트에서 찾아볼 수 있는 거야? 공유 저작물은 공유 저작물 포털 사이트인 공유마당을 통해서 찾아볼 수 있어. 또한 우리가 알고 있는 포털 사이트인 네이버 지식백과를 통해서도 찾아볼 수 있어. 창덕궁의 옛 모습, 19세기 서울 거리, 동요, 국악 등 정말 다양한 사진, 음악, 어문 콘텐츠가 공개되어 있어. 뿐만 아니라 만료 저작물을 활용한 지상파 TV 프로그램을 제작해 방영하기도 하고, 도서의 경우 이북으로 제작하여 스마트폰을 통해서도 만료 저작물을 접할 수 있어. 만료 저작물이 다양한 콘텐츠로 새롭게 만들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쉽게 활용할 수 있는 거구나. 대가 없이 저작물을 사용할 수 있도록 저작재산권을 국가에 기증한 기증저작물의 대표적인 사례는 김중만 사진작가의 작품들이 있어. 자신이 작품을 누구나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게 권리를 기증하는 이유는 뭐야? 누구나 작품을 접하고 사용할 수 있게 되면 문화 발전에 도움을 줄 수도 있고 저작권 나눔 문화를 만들어가는 밑거름이 될 수 있기 때문이야. 우리가 애국가를 돈 내고 사용해야 하는 상황이 상상이 돼? 아니, 애국가는 누구나 이용 가능하잖아. 그렇지. 그 이유는 안익태 선생의 유족들이 애국가에 대한 저작권을 기증했기 때문이야. 그런 의미에서 저작권 기증은 공공의 이익과 문화 발전에 많이 기여할 수 있다고 이야기하는 거야. 자유이용 허락표시 저작물은 저작권자가 정한 일정한 조건을 지키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저작물인데 우리가 어떻게 이용하고 있어? 카페나 블로그에서 정보를 검색하고 게시할 때 CC 표시 조건에 맞춰 사용할 수 있도록 설정이 되어 있어. 그렇기 때문에 CC 표시 조건에 따라 저작물을 검색해서 활용할 수 있는 거지. 대표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정보를 활용하고 게시하는 포털 사이트 위키피디아를 보면 정보 하단에 CC 조건이 표기되어 있지? 이처럼 우리가 자유이용 허락 표시 저작물을 이용할 때에는 CC 조건 및 유형에 맞는 라이선스를 확인하고 사용해야 해. 공유 저작물은 다양하게 활용되고 있는데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이 저작권을 가진 공공 저작물들은 어떻게 활용되고 있어? 공공 저작물은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통해 다양하게 활용되고 있어. 대표적인 사례로 G20 정상회담 공식 기념품이 있어. 그렇지? G20 정상회담 기념품에는 한국 전통 문양이 사용되었는데 이때 사용된 전통 문양의 경우 공공 저작물의 형태로 제공되고 활용됐어. 그 밖에도 전통 문양을 활용한 앱구, 풍요와 길상을 상징하는 스마트폰 배경화면, 벽지, 비누 등 우리 전통의 것을 활용한 다양한 저작물들이 있어. 더 많은 공공 저작물은 공공놀이 포털 사이트를 들어가 보면 확인할 수 있어. 낯설었던 공유 저작물이 우리 주변에 많이 퍼져 있다는 사실이 정말 신기해.
공유 저작물들은 우리 생활과 밀접한 곳에서 활용되고 있어. 오늘 우리가 찾아본 공유 저작물 외에도 어떤 공유 저작물들이 우리 주변에 있는지 찾아볼까?